오늘은 일본 시치미 7가지 맛 조미료의 비밀과 활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리안입니다. 여러분도 일본 시치미가 처음부터 7가지 맛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일본 전통 조미는 처음에는 고춧가루 1가지, 이치미 토가라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양념의 역사와 7가지 재료,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시치미의 역사와 7가지 재료의 비밀. 토가라시는 7가지 맛을 가진 조미료로 처음에는 고춧가루 1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한약재에서 힌트를 얻어 재료가 추가되면서 7가지 재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피의 향을 좋아한 사람의 아이디어 덕분에 진피가 포함되었습니다. 고추 주재료로 매운 역할을 제공합니다. 산초 톡 쏘는 향을 더합니다. 참깨 고소함을 더합니다. 진피 귤 껍질로 상큼한 향을 더합니다. 파래 바다의 향을 더합니다. 생강 매운 역할과 향을 더합니다. 양귀비씨 고소함을 더합니다. 2. 시치미의 특징과 지역별 차이. 토가라의 재료와 배합 방법은 각 지역과 가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배합은 매운맛이 강한 반면 교토의 활용법은 산초와 파래로 향과 부드러움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활용법을 살펴보면 국물 요리에는 소바, 라멘, 우동 등 다양한 국물 요리에 넣어 매콤함과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이 요리에는 야키니쿠, 야키토리 등에 뿌려 고기의 맛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후리카케에 위에 뿌려도 다양한 풍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판매 방법으로는 재료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고객의 앞에서 조합하여 판매했습니다. 현재도 전통적을 계승하는 가게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조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일본 시치미의 역사적 배경. 에도시대 참근교대를 정례화한 도쿠가와 이에미스의 시기까지도 7가지 맛의 일본 조미료는 소바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요리전설을 보면 소바에 곁들이면 좋은 것은 무, 즙, 파, 갓쓰오, 겨자 등이 좋다고 쓰여 있습니다. 와사비와 시치미는 메밀국수 고명으로 아직 이름을 올리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시치미가 특히 잘 어울리는 우동은 에도 시대에는 후추와 매실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았다고 소바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동의 파가 사용된 시기는 에도 시기를 넘어 메이지 시대가 돼서야 고명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조미료가 만들어진 장소는 현재 도쿄 히가시 니혼바시에서 1625년 야겐보리의 나카시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와 진피 등을 갈던 야겐을 이용해서 7가지 맛의 조미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교토, 나가노로 전파되었습니다. 3. 고춧가루 토가라시 포함 7가지 맛 조미료. 7가지 재료는 고춧가루와 깨 2종류, 대마씨, 시소잎, 파래, 진피, 양귀비씨, 생강 등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7가지 재료를 더 맵게 할 수도 있고 산초를 더 넣어 입에 맞는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만들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은 더 첨가해서 자기만의 양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7가지 맛의 양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조미료란 것을 아셨을 것 같은데요. 도쿄의 노포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춧가루 2가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도 쪽의 7가지 조미료가 맛이 강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귤껍질 바짝 말려놓은 것을 곱게 갈고 산초와 섞어 만들면 특별한 맛이 됩니다. 고춧가루는 두 종류로 말린 것, 볶은 것을 섞을 수도 있어 집에서 만들기도 쉬운 조미료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재료를 더해 풍부한 맛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치미는 가루 제품이라 에도 시대의 유통 상태로서는 겨울이 제철이었습니다. 여름철 위생 문제로 토가라시를 팔지 않는 교토의 가게도 있었습니다. 시치미 토가라시는 7가지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처음에는 고춧가루 1가지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맛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과 가게마다 독특한 배합을 자랑하며 국물 요리, 구이 요리, 후리카케 등 다양한 활용법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 시치미는 전통적인 판매 방식에서 현대적인 판매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일본의 양에 대한 기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조미료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치미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